이거는 약간 시성 안타는 주제를 저희가 또 이제 하나 잡아가지고 해봤는데 이게 꼴닷컴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2020-2021 시즌. 21 시즌은 어디까지가 들어갔느냐를 봐야 되는데 올림픽까지 들어갑니다. 올림픽까지. 네, 올림픽, 유로, 코파 아메리카, 골드컵 이렇게 대회들이 다 들어가고 당연히 연령배 대표팀의 뭐 U21 유로라든지 그쵸. 이런 대회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2020-21 시즌 유럽 축구 선수 중 출전 경기수 탑10. 네, 출전 시간이 아닙니다. 경기수로. 네, 경기수 탑10. 그래서 클럽팀에서 몇 경기를 뛰었느냐. 이건 뭐 1분 뛰어도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표팀에서 몇 경기를 뛰었느냐. 이거를 합산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결과인데요. 이거 사실상 혹사 탑10이라고 보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혹사 탑10. 혹사 올라간 탑10. 그렇죠. 그래서 누가 가장 많은 경기를 뛰었는가. 이거를 좀 보면 되는데. 이건 1위부터 보는 것보다는 10위부터 보는 게 맞죠. 보는 게 네. 맞죠. 네, 10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라이프치히의 다니 올모. 다니 올모도 많이 뛰었지. 네, 올모는 올모가 올림픽도 뛰어가지고 맞아요. 올림픽도 뛰었고 유로랑 올림픽을 다 뛰었는데 스페인에 이번에 올림픽이랑 유로랑 같이 뛴 선수들이 많아요. 너무 많았어요. 오야르사발도 그렇고 그렇죠. 뭐 페드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수를 이들이 좀 많이 가져가는 느낌이 좀 있고요. 올모의 경우는 또 라이프치히가 워낙 톱이 아쉬웠기 때문에 올모를 약간 제로톱으로 세워서 공격적으로 좀 부활을 많이 일으킨 것도 있죠. 되게 잘하는 선수인데 경기 수는 66경기 상당한 어떤 경기 할당량을 받았습니다. 그 경기 뛴 분으로 환산을 하면 4,571분? 네, 이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웃긴 건 이 4,571분이 이따 다룰 선수들 중에서는 제일 적은 숫자예요. 그렇지. 탑10이니까요. 네. 그건 좀 그렇고 9위도 스페인 선수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 로드리 그럴만하지. 클럽에서 거의 뭐 붙박이로 계속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유로에서도 부스케츠가 또 초반에 코로나 확진일 때문에 유로에서 약간 빠지는 시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로드리의 부하가 좀 많아졌고요. 경기 수 67경기. 근데 이거는 스페인도 유로를 좀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맨시티가 여러 대회들 국내 대회들도 막 우승하고 하니까 챔스 했지, FA컵 했지, 리그컵 했지, 리그 또 따로 네. 했지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물론 FA컵은 이제 결승에는 가지 못했었지만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맨시티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 전체적으로 아 경기 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리스트를 쭉 보면은 좀 합당한 선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 그렇죠. 들었을 때 아 얘 많이 뛰었지 네. 이런 선수들이 지금 탑10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드리는 스페인 대표팀에 3월에 갔다 온 뒤로 갑자기 폼이 훅 떨어졌어요. 칸셀로도 떨어지고. 근데 이게 경기 수가 많아지고 소화하는 그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이거는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커뮤니티 실드 때 백패스 실수해가지고 아케 물론 아케가 피케를 내준 그쵸, 거지만 그쵸, 그쵸. 그거는 노드리의 실수가 너무 좀 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토트넘의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입니다. 호이비에르도 그럴만하죠. 네, 호이비에르 거의 이제 토트넘의 로드리 같은 느낌이지. 진짜 중원에 호이비에르가 사실상 사람 구실을 거의 유일하게 했다시피 네. 했으니까 물론 로첼수도 있었고. 지만 부상 없이 꾸준히 해줬던 선수는 호이베르가 가장 지분이 크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클럽팀에서 53경기, 대표팀 덴마크에서도 핵심 역할을 소화하면서 14경기, 총 67경기 뛰었고 시간 자체는 로드리보다 무려 800시간가량이 많습니다. 800분가량. 네, 경기 수는 네. 똑같은데 시간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나온 경기, 그러니까 소화한 이 분수가 훨씬 많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죠. 800분이 더 많으니까 그만큼 이제 호이베르는 한 경기 한 경기 나왔을 때 풀타임으로 쭉 나오는 분이 많았다. 800분이 많으면은 이거는 거의 한 9경기 정도를 더 뛰었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이 두 선수 간의 간극도 되게 무시할 수는 없겠네. 그리고 7위 프랭키 더용입니다. 아 더용. 얘도 더용. 그냥 바르셀로나의 로드리지. 그죠. 사실상. 클럽팀도 51경기, 대표팀은 16경기를 뛰었고 멀티 자원이고 워낙 이 선수가 가지는 그 지분이 크니까 그렇죠. 어딜 가나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쓰임새가 많으니까. 뛴 시간이 5,793분. 이거는 호이비에르보다도 300분 정도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진짜. 네, 300분이면 네. 이것도 환산했을 때 거의 한 3경기 이 정도. 그리고 다음 선수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 후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지금 우리가 이게 쭉 보고 있으면 다니 올모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언급된 선수들은 다 수비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로테이션이 공격진은 어느 정도 크게 돌아가는데 수비진이나 그 수비 미드필더나 아니면 센터백 같은 경우는 이게 적으니까 폭이. 그렇죠. 디아스는 그래서 이제 출전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5,878분. 5,878분이면은 그냥 센터백이 나왔다면 거의 풀타임이니까 아무래도 그 디아스가 계속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쭉 언급을 하고 이제 1위까지도 볼 텐데 네. 경기 수 말고 분수로 따지면 디아스가 제일 많습니다. 맞아요. 1위예요. 네. 어, 그리고 경기 수도 68경기. 이 센터백이 아무래도 좀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디아스가 유로 때 많이 못했거든요. 이게 워낙 맨시티에서 너무 많이 뛰었고 또 그동안 대표팀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유로에서는 부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모습이 좀 있었고 맨시티 프리시즌 경기 중에서도 좀 지쳐있는 모습이 계속 가득해서 좀 불안했지만 이번에 커뮤니티 실드 때는 다시 살아났거든요. 네. 예, 새 시즌에는 디아스의 체력 관리를 진짜 잘 해주는 게 예, 그러니까 센터백이다 보니까 사실 올 시즌도 디아스가 붙박이로 나올 거예요. 예. 이거는 사실 뭐 그러니까 어찌됐건 뇌피셜이지만 부상이 없는 한 페비 디아스를 안 쓸 일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안 나오면 불안하죠. 예. 스톤스가 잘해줬지만 스톤스도 부상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쵸. 꾸준히 뛸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둘이 같이 있을 때 그런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는 예, 쉬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새 시즌에 여전히 많이 뛰지 않을까. 네. 예, 또 센터백이다 보니까 다음 시즌도 좀 윗순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선수는 바르셀로나의 그리즈만입니다. 그리즈만 이게 공격수는 지금 여기 쭉 놓고 봤을 때 올모 이후로 처음이죠. 그렇죠. 예. 예, 51경기 대표팀 17경기에서 총합 68경기 출전 시간은 5201분으로 중간중간에 교체 출전 시간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바르셀로나에서 올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막바지에 이제 좀 괜찮았고 어쨌든 시즌 내내 어느 정도는 중수연 역할을 그리즈만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클럽팀에서도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없었고 데샹 감독의 프랑스에서도 그리즈만의 지분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네, 러시아 월드컵 때도 그랬듯이 그리고 경기수로만 따졌을 때도 68경기를 뛰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나온 경기수로만 환산을 해도 이거는 진짜 많이 뛴 겁니다. 한 시즌에. 네. 다음 선수는 이제 리버풀의 베이날둠. 이제는 파리 생제르맹. 근데 베이날둠도 엄청 많이 뛰었네. 이 베이날둠의 장점이 안 다쳐요. 그냥 안 지칩니다. 철광왕이에요. 진짜 저희. 철광왕이에요. 그래서 주사위는 경기마다 좀 많이 굴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사위를 매번 굴릴 수 있을 정도로 경기를 꾸준히 뛰니까 베이날둠의 빈자리는 리버풀의 중원에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력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베이날둠에게 합격점을 주기는 좀 힘들죠. 네. 사실상. 맨날 패스해 줄 때 맨날 가림막을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하니까. 근데 시야가 되게 좁아진다라는. 근데 어찌됐건 이 선수가 멀티성이 있고 또 뛸 수 있는 포지션이 많은데다가 또 활동량도 있는 선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게 백인 또 애매하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언제든 중원의 한 자리는 어디선가에는 항상 차지하고 있던 게 베이날둠이었고 클럽팀 54경기, 그 51경기 대표팀 17경기에서 총합 68경기 출전 시간도 꽤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탑3인데 네. 탑3는 그냥 딱 놓고 봤을 때 지난 시즌에 아, 이 친구는 조금 혹사다 라고 얘기할 만한 진짜 좀 합당한 선수들이 딱 포함이 돼 있어요. 3위는 마운트. 그렇죠. 마운트가 네. 진짜 혹사나루나 중심에 섰었지 첼시. 너무 많이 뛰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사실 하버츠가 영입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야, 그럼 마운트 밀리겠다. 자리가 왜냐면 네. 지우도 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지난 시즌 첼시의 가장 에이스적인 역할을 마운트가 해줬죠. 경기 수가 69경기예요. 근데 진짜 마운트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마운트가 내려와서 3선이 아무래도 첼시가 3선이 그냥 3선만 놓고 봤을 땐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마운트가 한 명 내려와 가지고 운반도 해 주고 탈압박도 해 주고 좀 전개를 해 줘야 좀 더 중원이 매끄럽게 풀리기 때문에 마운트는 투웨이 감독이 특히 오고서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수로 따지면 클럽에서 54경기 뛰었고 국대 15경기 그러니까 69경기를 뛰었는데 5301분을 필드플레이어가 뛰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경기 수보다 더 압도적인 인원이 있습니다. 이게 2위인데 브루노 페란데스. 부패도 그래 부패도 부패다. 네. 네. 예, 총합 72경기고요. 72경기, 70경기가 넘어갑니다. 이제 예. 탑2 같은 경우는. 클럽팀 58경기. 클럽팀 기준으로는 가장 뛴 경기가 많은 게 페르난데스예요. 네. 오늘 다른 선수 중에. 그러니까 맨유의 핵심 오브 핵심이고 부페는 어떤 로테이션을 돌려도 뺄 수 없는 자원이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죠. 그나마 중간중간에 반더베이크를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아 대체할 캐릭터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죠. 그렇죠. 그리고 예, 대표팀에서도 14경기를 뛰었어요. 그나마 이제 브루노 페란데스가 사실 유로 때 부진했던 거는 산투스가 페르난데스를 너무 못 써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페르난드 산투스가 전술이 너무 아쉬운 감독이기 때문에 중앙에 들어와야 될 페르난데스를 자꾸 측면으로 몰아넣으니까 장점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유로에서 조금이나마 출전시간 안배를 받은 게 있어서 그렇지 원래였다면 지금 나와있는 5,509분보다 더 많은 경기 시간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경기수로 1위를 찍었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부패는 누가 봐도 최근에 이제 보면 부패 약간 야위어있잖아요. 네. 누가 봐도 근데 원래 좀 야위상이야. 근데 여기에 더해졌어요. 네. 약간 이게 깊이 파여있는 느낌. 그 정도로 좀 지쳐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네. 근데 이 움푹 파여있고 쭉 뭔가 홀쭉해져 있는 그 느낌을 최근에 가장 많이 주는 선수가 있죠. 딱 생각나죠. 페드리. 페드리는 올림픽 가서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페드리의 경우는 이제 클럽팀 52경기. 페드리가 올 시즌에 이렇게 중추전,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렇게까지 바르셀로나에서 중추전 역할을 맡을 거라고 예상했을 분들 저는 많진 않다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대표팀이에요. 21경기입니다. 왜냐면 유로 뛰고 올림픽을 네. 뛰었거든 페드리가. 네. 근데 스페인이 결승까지 갔어. 맞아. 근데 또 연장도 많이 갔어요. 맞아. 스페인이 그리고 연장을 많이 갔어. 연장을 뭐 연방을 계속 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야위어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작년에 찍은 사진이랑 올해 찍은 사진이랑 그래. 너무 수척해졌어. 너무 수척해지고 진짜 네. 사람이 늙었다 이 느낌이 확 드는데. 클럽 52경기 국대 21경기 총합 73경기. 네. 근데 무엇보다 네. 몸이 완성되기 전인 2002년생 선수한테 이렇게 벌써부터 시련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이 때에는 당연히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회복도 좀 늦어 좀 뭔가 좀 어려워. 몸이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밸런스가. 근데 뭐 이제 회복 속도는 훨씬 빠르게 있겠죠. 예. 네. 네. 이제 나이가 있는 선수들보다는. 근데 관리를 좀 해 줘야 되는데. 네. 다행인 거는 그래도 뛴 그 경기 수는 많은데 이 분수로 따지면 4,996분.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가장 많이 뛰었다고 한 이 후벵디아스. 후벵디아스 같은 경우는 5,878분 뛰었거든요. 그쵸? 둘이 비교했을 땐 거의 1,000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나마 출전 시간에 차이가 있다. 네. 네, 이 점은 좀 다행인데 근데 클럽팀에서는 조금 출전 시간 안배를 받은 걸로 기억해요. 네. 대표팀은 유로에서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그냥 나오면 무조건 풀타임이었거든요. 그리고 페드리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이거는 아예 진짜 장시간 비행을 하고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아마 시즌 초에 바르셀로나 스쿼드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건 네. 휴가를 줘야 돼요,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페드리까지 좀 10명의 선수들 살펴봤는데 좀 많이 쉬어야 됩니다, 이 선수들 다. 그 정도로 경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출전 시간으로 기준을 또 정리하면은 경기 수는 페드리가 1위인데 일단 출전 시간은 디아스가 1위고 지금 이렇게 쭉 보고 네. 계시겠지만 더용 2위? 그 여기서도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상위권. 그래, 상위권이야. 그래도 3위예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경기 수로 2위인데 경기 분수로 따졌을 때도 3위니까 이 선수 그렇죠. 얼마만큼 많이 뛰었는지를 이 수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네. 수가 있는 거죠. 다행히 그리고 페드리는 다행히 8위. 네, 낮은 순위에 있다는 게 그나마도 안심이 되는 요인이고요. 네. 이 출전 경기수 탑10이다 보니까 시간으로만 놓고 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수가 조금 적지만 출전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선수들은 여기 엔트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일일이 계산하기 힘들고 제가 생각나는 선수들만 조사를 해왔는데 여기 빠져있는 선수 중에 첫 번째가 앤디 로버슨. 로버슨은 들어가야지. 출전 네. 분수로 따지면. 출전 경기수가 64경기라 올모가 66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부족해서 밀렸지만 출전 시간은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대표팀까지 포함해서 5,592분입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아놀드가 빠지는 경기는 있었는데 로버트슨 빠진 경기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또 유로 그 본선 올라가는 과정에서 플레이오프를 또 치렀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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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렇죠. 또 막 로버트슨이 막 120분 뛰고 이러니까 대표팀까지 포함해서 경기 출전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지금 5,592분이 나왔고요. 근데 이보다 더한 선수가 있습니다. 해리 메과이어. 메과이어, 그렇지, 그렇지. 네. 63경기, 경기수는 적어요. 근데 5,644분이죠. 졸라 많이 뛰었네. 근데 마지막에 이것도 그 빌라 원정에서 발목 부상을 당하고 이후에 리그 경기들이랑 유로파리그 결승을 쉬었잖아요. 근데도 5,644분이 나왔어요. 5,644로 치면은 이게 분수로 쭉 정렬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디아스, 그리고 두 번째가 프랭키 더 용, 그 다음이 메과이어. 네, 메과이어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보다 대표팀까지 포함했을 때 출전 시간 수는 많은 거죠.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부상 때문에 한 4, 5경기를 쉬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이 맥와이어는 사실상 실제로 이 선수가 느꼈던 부하는 이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 시즌에 이제 맨유가 조금 더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어쨌든 바란이 또 왔으니까 맞아요. 이 안에서 로테이션도 뭐 린들레프 바란 이런 식으로 설 수도 있으니까 네. 물론 이제 좀 불안하긴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들은 성실합니다. 그리고 출전 경기 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부상도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 관리도 잘하고 몸도 단단하고라는 건데 그래도 이들이 좀 케어를 받아야 될 2021 이 시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ICC도 네. 이제 쭉 했었고 이제 프리시즌이 거의 없다시피 선수들이 이제 계속해서 혹사를 좀 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때마침 이제 골닷컴에서 이런 걸 쭉 정리를 해서 보니까 근데 리스트를 쭉 봤을 때 이해가 가. 아, 이 선수는 사실 이게 빼기가 좀 애매하지라는 선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 좀 얼마나 휴식이 부여질까 이제 다음 시즌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페드리는 올림픽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이 하나요? 진짜 많이 해요? 모르죠. 그 막 저희는 이제 호텔에만 있었으니까. 아, 선수랑 같이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네. 그 IOC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일본 측에서 걸리면 퇴출이다. 퇴출이다. 네. 네, 왜냐면은 원래 올림픽 가면 콘돔도 졸라 뿌리고 그러는데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약간 고구로 돌아갈 때 가져가라라고 이제 콘돔을 줬는데 근데 또 알게 모르게 또 했겠지. 많이 했겠죠. 네. 네. 오히려 안 한 분들이 오히려 저 손에 꼽을 만하지 않을까. 네, 물론 이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패드리 네. 많이 했다는 게 이게 그 사실이 아니에요. 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돌았죠.